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관심 갖고 혹시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저도 매일매일 글쓰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글쓰기 책에서 모두 다 같이 하는 이야기는 매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글쓰기를 해보면 우리의 글쓰기 실력도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강원국 작가는 여러분 방송에서도 많이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설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걸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특히 국정농단 사태 때 연설에 관련된 관심이 쏠리면서 팍 뜬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면서 글쓰기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질문은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부터 생기는 분들 많으시죠.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써보는 게 답인 것 같아서 평가받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어디에든 옮겨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요. 과연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강원국 작가는 대부분의 주제에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는 것,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에 자신감 높이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내 글에 호의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국 작가의 부인도 글을 쓰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처음 글을 쓰면 먼저 부인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자신감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글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매일 쓰는 것만큼 큰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쓰는 것은 결국 엉덩이의 힘으로 쓴다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바로 다음 질문이 바로 이 글로서 목표를 정하는 버킷리스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버킷리스트는 우리 인생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분야로 이렇게 좁혀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글쓰기의 버킷리스트 하면 보통 책을 내거나 아니면 나만의 글을 계속 소장하거나 매일 글 쓰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기만의 글쓰기 버킷리스트를 가지면 글쓰기 능력도 좀 향상이 되고요. 글을 쓰는데 두려움도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유시민 작가보다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글쓰기에 관해선 그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을 좀 담아냈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관련 책을 10권 정도 쓰는 거라고 했어요. 와, 저는 이 책 안에 글쓰기 노하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책들을 10권을 쓴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할 말이 많겠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글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봅니다. 세 번째는
강원국이란 이름의 상설 글쓰기 학교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아주 원대한 포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말 이런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 글쓰기 하면 어디 가서 좀 배워볼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지? 이런 정보를 찾게 되기도 하잖아요. 꼭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호기심이나 의문을 많이 갖는 편이신가요? 모든 일에 말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강점이기도 하고요. 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주변에서는 조금 피곤해하기도 해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저건 왜 그런 거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글쓰기의 실마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문이나 호기심을 갖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강원국 작가도 마찬가지로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요. 소재가 끊이질 않죠. 그래서 이야깃거리가 참 많아요. 그만큼 글쓰기 거리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고, 호기심과 의문,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찰한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쓸수 있다고요. 들여다본 지점까지만 내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내 세상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른 사람에게보다는 주위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우리가 글쓸 거리가 없는데? 라는 고민은 아마 덜게 되지 않을까요? 글을 쓰면서 막힌 적이 있으신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그럴 때는 우리 얼른 인터넷을 켜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잖아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말을 할때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그거를 더듬더듬 찾으면서 버벅이곤 하는데, 글을 쓸 때도 정말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어렵잖아요. 강원국 작가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유의어를 여러 개를 찾아놓는다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말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연설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유의어를 30개나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대화를 나눴다, 얘기했다, 언급했다, 표명했다. 우리 뉴스에서 보는 많은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말하다만으로 이만큼의 단어 꾸러미를 챙길 수가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 이렇게 그 어미만 바꿔줘도요, 단어만 바꿔줘도 반복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자기소개 코칭을 하면서 한 친구와 계속 어떤 단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해봤는데, 막상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찾을 정도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단어에 비슷한 유의어, 그리고 대체해서 쓸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은 문장 찾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장을 쓸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9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문으로 쓰는 겁니다. 강원국 작가의 글을 보면요, 정말 말이 짧아요. 단문으로 구성된 문장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문장을 혹시 중문이나 복문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단문으로 끊어서 말하거나 쓰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은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문이나 복문이 되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책에서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주어와 서술어가 세 줄만 띄워져도 일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의 호응을 맞추는 것도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식어는 절제한다. 특히 형용사, 부사 등이 여기 속하겠죠. 네 번째, 주어에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는 주어를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뭔지 나중에는 모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피동문은 가급적 피한다. 우리 수동태 문장이 참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자꾸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뭐뭘 한다라는 능동형 문장을 써보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수사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 수사법이라는 건 몇십 가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것만 쓰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만 써도 다행인데, 사실 이 수사법을 전혀 쓰지 않고 매우 무미건조한 문장을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비유나 직유법이라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미를 다양하게 써보자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문장 구성 자체를 평서문 혹은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보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미는 저는 이런 말했다라는 아까 그 표현처럼 다양한 단어들로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가급적 동사형 문장을 쓰는 게 좋다고 했고요. 조금 더 움직임이 느껴지는 단어니까요. 적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문장을 쓰고 나면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장을 쓰고 나서 수정을 할 때 말로 읽어보면 참 좋은데요.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입에 잘 붙지 않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좋은 문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이 나오면 혹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이 문장 너무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가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바로 저장하거나 기록해두면 그거는 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 드라마를 보다 나오면 바로 그 드라마 제목과 날짜, 시간을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서 그 문장을 블로그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나 내가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보면 그게 하나의 글이 완성돼서 충분히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장들은 우리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강홍국 작가도 책이나 영화 대사 가운데 멋진 말이 있으면 그걸 뽑아서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글이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글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멋진 말을 초서해 보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저도 역시나 필사하는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칼럼 필사를 하거나 혹은 소설 필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다면 그 작가의 글을 한번 필사해 보시는 것도 문장력을 기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말하기가 쉬우신가요? 글쓰기가 쉬우신가요? 질문을 다시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의 답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물론 둘 다 쉽지 않지만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말하기라고 답할 텐데, 요즘 들어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제 말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돼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고요.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말하기가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은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말은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더 쉽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홍국 작가 역시나 나는 글쓰기가 쉽다. 글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즉답해야 하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요. 순발력이 필요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에 나온 얘기는 요즘은 말이 더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도 많이 하고요. 라디오 진행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이 좀 익숙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과 글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쉬운지는 아마 여러분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해보고 쓰는 걸 권하고요. 또 써보고 말하는 것도 역시나 권합니다. 저도 두 가지 다를 권해요. 말해보고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쓸 거리가 생각나지 않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 아무 말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걸 녹음해보고 다시 들었을 때 그걸 타이핑을 해보면 글쓰기가 완성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쓴 글을 읽어보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가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쓴 글을 수정하면서 읽어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동료가 있다고 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주변에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강원국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만들어 봐라 라고 제안하는데요. 이 마스터 마인드 그룹은 자기계발서의 원조격인 나폴레온 힐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주창한 개념입니다. 보통 3명에서 7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도 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모임을 말하는데요. 글쓰기에서도 이런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은 정말 글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나도 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도 생겨요. 그에 반면에 또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비평하거나 우리가 합평을 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데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러한 모임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만큼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복을 언제 느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말과 글로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까 언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면서도 행복을 느끼실 텐데요.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글을 쓸 때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거든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 각각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를 텐데요. 강원국 작가는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느낄 때, 두 번째 인정받았을 때, 세 번째 성취했을 때고요. 네 번째는 탐닉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축적했을 때, 여섯 번째 호기심이 충만할 때, 일곱 번째 알고 깨우쳤을 때, 여덟 번째가 성장할 때, 아홉 번째 관계가 좋을 때, 열 번째는 꿈이 있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10가지를 보면서 여덟 번째에 있는 성장할 때에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성장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요. 특히 말이나 글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욱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거는 그냥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연습을 하거나 노력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국은 가져다 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 글쓰기에 대한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서는 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좀 시간을 들여보고 약간 힘들더라도 그것만 잠깐 좀 극복해보면 또 다른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은 4주 동안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 한번 더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강원국의 글쓰기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이 안에는 다양한 글쓰기 실마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